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곳은 북부 양크톤이라고 해서 GT5 초반 튜토리얼 맵이에요. 여기는 다양한 차량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직 튜토리얼을 할 때만 볼 수가 있고 미션을 다 깨면은 다음부터는 못 봐요. 총 10대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D클래스 렌처 XL 오프로드죠.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반 렌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깨끗한 차가 이렇게 폭삭 늙어버렸죠. 아니 늙은 게 아니라 얼어버렸죠. 곳곳에 눈이 쌓여있고 유리창 다 얼어있어요. 제가 유리창을 한번 쏴볼게요. 발사! 봤어? 오! 이 디테일! 이게 텍스처가 아니라 실제로 다 깰 수가 있어요. 내부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원본체랑 똑같죠. 그리고 밑에 타이어에는 스노우 체인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사! 깰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타이어가 터지면 휠만 남아요. 휠만 고민하죠. 발사! 내부도 포크! 한 마리가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에는 경찰차! 경찰 로드크루저! 이 경찰차 못 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초면이죠? 반갑습니다. 전면 문은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노우 체인이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못 달려요. 출발! 엄청나게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럴 거면 체인을 왜 달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이동수단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내부는 그냥 뭐 평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야! 와 여러분들 엔진이 다 얼어있습니다. 어쩐지 차가 안 나간다고 했어요. 제가 엔진을 조금 녹여드릴게요. 발사! 발사 됐습니다. 이제 차가 잘 나갈 거예요. 아이 여러분들 고장 났습니다. 네, 시동이 안 걸려요. 안돼! 다음에는 트렁크 나름 넓어요. 그리고 뒤쪽에 테일램프 여기 디자인이 꽤나 이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이렌 켜볼게요. 이키 아 위쪽에 뭔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밤으로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좀 멋있죠? 다음에는 경찰 렌처. 얘도 경찰차예요. 그래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똥차. 그리고 타이어가 굉장히 두꺼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쪽에는 아름다운 경광등. 발사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여기 유리창 디테일 보시나요?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 여기에 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GT5의 퀄리티. 이번에는 브루트 스타케이트. 차가 확실히 멋있죠. 아 이거 뭐야, 유리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 이 센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엔진이 얼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디테일. 그나저나 방금 봤던 이 차는 엔진이 관리가 되는군요. 이게 자동차마다 엔진을 관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D클래스 브리토. 그냥 평범한 벤이에요. 앞에 문짝 두 개 있고 뒤쪽에 짐칸 있고 앞쪽 엔진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다 말았어요. 뒤쪽에 적재 공간. 오 마이 갓. 그 다음에 이거 봐야죠. 스탠리 필드마스터. 이 차가 원본 버전이고 얘가 눈싸인 거. 근데 이게 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디테일. 참고로 타이어도 터트릴 수가 있고요. 위드메커 발사.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하이어. 유리창 다 깨버리고 세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박피드 세들러. 헤드라이트에 눈이 많이 껴있고 여기 총자국 왜 있지? 마찬가지로 스노우 타이어. 이따가 이게 개조가 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유리창을 왠지 모르게 주먹으로 깨면은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유리창을 주먹으로 얌마 나이스 샷. 발로 그냥 빵 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런 야샷 야샷. 여러분의 더위가 싹 가시는구만. 위쪽에 눈이 많이 쌓여있네요. 어? 뭐야 이거? 총을 쏘시면은 자국이 이상하게 남아요. 이렇게. 오 마이 갓. 그렇다면 위도메이커 이것도 버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과연 하여 반갑습니다. 하여 반갑습니다. 안돼 이런 제작. 다음차 카니스 메사. 군용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눈 위에서도 쌩쌩 달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륜구동 역시. 지금 여기 있는 차량 중에서 이 메사가 그나마 잘 달립니다. 다음차 이게 뭐지? 얘는 스노우 체인이 안 달려있네요. 앞부분이 심각하게 녹슬어있고 내부도 진짜 심각하고. 이 차량은 제가 이름을 알아야겠어요. 알바니 엠페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GT5 온라인에서 타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오 이 클래식한 쓰레기 임성. 이쪽에 창틀이 녹슬어있는 디테일까지. 가끔씩 오래된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버려진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 느낌. 사이드미러, 손잡이, 안 보이는 곳까지 전부 다 녹슬어있어요. 발사! 나이샷. 이동수단 모델기. 와 엔진 이거 뭐죠? 반전 매력. 내부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트렁크도 나름 괜찮고 이거 진짜 베니지에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2차 D클래스 아세아. 그냥 평범한 자동차고요. 이 차량은 보니까 전륜구동이에요. 딱 보니까 전륜구동. 그렇죠.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퀴가 공중에 떠있어요. 이제부터 여기 있는 차량들을 타고서 로스 산토스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자동차를 물속에 한번 담궈볼게요. 스타트. 눈이 녹는지 보겠습니다. 6 5 4 3 2 1 땡 됐습니다. 나가볼게요. 아 아쉽게도 눈이 녹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 차량이랑 드래그레이스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역시나 엄청나게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휠스핀까지.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화이팅. 여기까지. 다음에는 개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내기를 합시다. 만약에 들어가신다면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들어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아쉽게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억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타트! 하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치트를 통해서 개조를 해볼게요.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트랜스미션 풀업,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터보 장착 완료, 제논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핫핑크,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이 차를 타고서 로스산토스를 다니니까 정말 인싸가 된 기분이에요. 하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세하 반가워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